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해적들의 모험을 통해서 짜릿하고 신나는 어떤 체험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였고, 신들 하나하나가 되게 살아있고 되게 탄탄하다, 상상을 많이 하게끔 하는, 흥미진진하게 봤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. 어드벤처 영화로서 한 획을 그릴 수 있는, 많이 기대하고 탐이 났고 더 발전된 기술로 이런 게 표현이 되면 관객들한테 굉장한 재미를 줄 수 있겠구나, 이 모험에 참여 한번 해보고 싶다. 그 크기와 이 웅장함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? 전편보다 훨씬 대규모의 배 세트가 있고, 와 굉장히 크다, 아 멋있다, 이 장면이 너무 멋있다. 해적선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자부심이 막 생겼어요. 진짜 배 타 있는 기분이에요. 세계 최고 미술팀. 어떻게 하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어떤 판타지의 세계를 관객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을까? 해적선 내부의 디테일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, 좀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좀 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없을까?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장신구들 많이 이제 연구하고 의견도 내기도 하고, 다양한 모습을 변화할 수 있어서 그 재미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연기하면서 액션을 좀 더 빠르고 조금 유쾌하게 보였었으면 좋겠다. 이때까지 수중 액션을 찍어본 것 중에 제일 고난이도 높고, 팔뿐만 아니라 검술 연습까지 또 많이 했거든요. 검술 기본 동작부터 다 연습하고 액션 연습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기본 훈련만 한 3개월 정도 시원시원한 액션 씬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해적들이 보물섬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멋진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제주도에서 하길 잘했다고 다들 눈모아서 얘기를 했어요.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그런 동굴이 있을 줄 몰랐고 그런 해안이 있을 줄 몰랐어요. 또 아름다운 설경로가 들어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영화. 새로운 촬영 경험이었고 내가 찍었지만 내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. 연기의 폭이 넓은 배우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고, 원픽 배우들이 다 캐스팅이 됐어요. 강한교 역시나 되게 예의 바르고 연기 잘하는, 현장에서도 만나면 되게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. 현장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, 한효주 배우가 가진 그 매력이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항상 현장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끝까지 있는,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광수 형이랑은 두 테이크 이상 간 적이 없어요. 그냥 하면 감독님이 오케이 하면서 웃음소리가 나시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롭고 관록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? 동갑이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, 너무나도 좋은 파트너. 현장에 가면 항상 장난도 많이 치고 웃으면서, 다시 없을 정말 최고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. 이 팀이라면 똑같이 그대로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팀워크가 좋았고, 호흡이 기가 막혔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. 힘이 되고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, 그 영화를 보는 시간 내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꼭 극장에 만나서 뵙겠습니다. 해적 도깨비 이빨 화이팅!